불쌍한 중생입니다. 후이 보시고 어여쁘게 보시고 마음 자체가 갈 곳이 없는 분입니다. 종수님들 오시는 것에다. 야! 할머니 말씀. 예. 너도 무당이면서 누구를 대고 있니 그러네? 예. 너 무당이야? 네. 너 누구를 대고 있니 그러는데? 한번 물어보자. 충청도가 고향이야? 아니 경상도가 고향이야? 경상. 어? 태백산 가서 기도를 하지. 어디 가서 기도를 하고 있니? 지금 미루는데? 아우 소름 끼친다 지금 머리에. 이쪽에. 그럼 물어봐. 당신 계룡산 들어갈 생각하고 있어? 네. 왜? 지금 계속 거기 들어가고 있어요. 네 본 찾아. 반말해서 미안해요. 근데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 할머니가 그러고 있어요. 네 본 찾아서 가래. 경상도 태백산 들어가래. 어디 가서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냐 그러고. 어? 또 한 가지. 사람 있잖아요. 이 무속의 길을 왔을 때 재지 마세요. 당신 너무 재. 뭘 쟌다는 줄 알아? 왜? 말문 쉽게 뭐 당신 못 텄어. 네. 그치? 말문 쉽게 못 텄어. 당신 신 엎었어. 네. 법당 안 보여. 네. 그치? 다시 또 어느 누구 하나 줄맥 잡아서 다시 법당 채리라고 생각하고 있어. 줄맥을 잡고 싶어. 그러니까 줄맥을 잡든지 뭘, 그러니까 신의 줄맥을 잡든지 무슨 줄맥을 잡, 인연을 잡든지 잡아서 법당 채리고 싶어 한다고. 네. 그러면 똑바로 가. 어디? 태백산.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 당신 사주에 엄마 없어. 뭔 말인지 몰라 알아. 엄마에 연이 없다는 거겠죠? 예. 엄마 연 없다고. 응? 아버지 연도 없어. 응? 또 한 가지 물어볼게. 크게 대답해줘요. 당신 집은 왜 이렇게 부채되는 사람이 많아? 긴 것만. 정확히 잘 몰라요. 정확하게? 예. 왜냐면 응. 아버지 쪽은 조상을 하나도 몰라요. 혹시 아버지 쪽 예. 아버지가 과라 안 그럽니까? 고와요. 맞지요? 예. 고한데 아버지가 이북에서 넘어왔단 말 소리 안 합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어느 분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예. 그 소리를 못 들었어? 예. 아까 내가 아버지 복도 없어라, 네. 엄마 복도 없어라야. 엄마는 옆에 계셔도. 아, 옆에 계셔도 당신 아버지만 보고 살았던 엄마 아니라는 뜻이야. 네. 알아들어? 엄마가 다른 데로 갔다는 소리야. 네. 그러니 엄마 복이 있겠냐고 없지. 그만한 겁니다. 맞아. 맞지? 네. 그래서 엄마는 당신은 조상이 엇갈려 있어. 아버지 조상 전혀 몰라. 네. 엄마 조상 엄마가 시집을 제가 했기 때문에 엄마 제가 간 조상도 언제 풀어야 돼. 알아들어? 그러니 그런 거 풀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거 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거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제대로 가야죠. 그러면 의심하지 마시고 언니는 채 3년도 안 돼서 신이 엎었대요. 긴 것만 대답하세요. 아니요. 5년. 아니 5년은 됐는지 몰라나 법당에서 기도한 건 3년밖에 안 보여. 그럼 2년은 방치했다는 소리야. 크게 대답해줘요. 네. 구속자들이 들으니까. 네. 그때는 언니는 2년은 방치하고 언니는 다른 일 했어. 절대 네. 신 안 모셨어. 네. 그냥 이 법당에 신만 있다 뿐이지 문만 잠간다 뿐이지 신 모시지 않았다고. 맞아요. 어? 재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디시 무당이 지금 무당 앞에서 나 살려주세요. 해도 지금 센차를 판국에 누가 누구를 재고 있는 거야. 아니잖아.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야. 내가 귀가 딸리니까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야, 톤이. 알아듣겠죠? 아니면 내 목소리가 안 나와. 나 귀가 딸리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고. 예.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고. 어? 5년이든 10년이든 내가 한번 믿어서 쭉 갈 생각 해보지도 않고 언니 집은 신벌이 많은 집안이에요. 네. 신벌이 많은 집안에 신이 언니 인간도 신을 쟀는데 신이라고 인간 안 쟀겠니? 쟀잖아. 또 나를 불러다가 언제 네가 엎을 이러도 나 안 엎어? 이러도 나 안 엎어?
이래서 너네도 안 아파? 신도 언니를 재는 시간이 있단 말이지. 봐봐, 생각해보자. 이건 어떤 중에 내가 꿈꾼 거야. 어떤 중에 꿈을 꿨는데 어떤 분 한 분이 혼자 말문을 터져가지고 혼자 산에서 미친 짓 하고 돌아다니더라. 그게 누구야? 그게 누구냐고. 혼자 말문 튼 분이 누구냐고. 외할머니, 여자분이요? 여자분. 외할머니요? 어. 실은 엄마가 없이 산에 적고 산에서 혼자 말문 탔다고. 저 외할머니지. 그쵸? 네. 응? 지금 그쪽에서도 송수가 깨끗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또 한 가지, 4층이 돼도 상관이 없고, 5층이 돼도 상관이 없어. 어? 그쪽에서 신 또 모시고 있고. 네. 그쵸? 그 언니가 내놨잖아. 언니 지금 신 뿌리가 한두 뿌리 이렇게 아니다. 예. 여러 뿌리 들어온다. 예. 막말로 언니는 지금 두 뿌리밖에 몰라. 예. 두 뿌리밖에 모르지만 온 뿌리는 다섯 뿌리야. 다섯이서 신을 모시고 있어. 그 앞전까지 말을 하는 거야. 언니가 모르는 조상까지 말을 하는 거야. 어? 모르는 조상까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언니가 기도를 하면은 잘 받을 거예요. 산에 가서. 네. 잘 받죠. 네. 근데 막상 사람을 보면 아무것도 떠올리지가 않아요. 네. 기도를 하면 할머니가 이렇게 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할머니가 이렇게 시켰다. 분명히 언니는 다 받아와요. 네. 근데 내 법당에 손님을 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저 사람이 왜 젊을 보러 왔는지도 몰라요. 틀렸으면 빨리 따지고. 안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몰라요. 안 보니까 모르는 것도 네. 있었지만 언니가 그때 때려치운 것도 있었다고요. 맞아요. 어? 그래서 내가 사기당했구나 이런 생각. 사기가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무당한테 사기당했다 그러는데? 모르겠어. 나도 신을 자식을 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들이 1년을 한번 매달려봤어? 2년을 한번 매달려봤어? 왜 매달려보지도 않고, 어? 신이 없다, 어? 왜 그러고 포기를 하는데? 그럼 몇 년 있다 또 받아. 안 받고 조용히 넘어가면 상관이 없어. 또 받아. 그러면 그때 와서는 또 잘 될 것 같아? 아니, 안 돼. 내가 뭐라 그랬어요? 줄력은 경상도 줄력이죠. 안진부리가 먼저 들어와요. 네. 안진부로 들어갔더만 충청도가 아니라고요. 그럼 언니가 뚫을 곳은 경상도라고요. 경상도. 왜 어문데 가서 뚫고 있으세요? 내 말 틀렸습니까? 맞아요. 근데 하나 다 가르쳐 줬죠? 네. 어? 또 한 가지만 물어봐. 언니, 집에 언니가 이렇게 적고 나서 네. 집에 다리를 쳐버린 사람이 있대요. 다리를 쳤다. 남동생이요. 남동생? 몇 살이에요? 49. 이 남동생도 몇 달 됐어요? 응, 끼가 많대요. 네. 이런 끼가 많대. 예.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밀어주면 되는데 언니 집은 그런 게 아니라고. 다 각자 찢어졌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언니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5년 세월을 엎었는데 다시 할 자신 있어요? 네. 이제 그때는 정말로 내가 손님을 봐도 이게 공수가 떠오르지 않아도 이 악물고 법당에서 내가 굴른 한이 있더라도 할 자신 있어요? 네. 정말로? 네. 언니 또 하다가 또 도중 하차하는 거 아니고? 또 한 가지 물어보자. 언니 속았다만 생각하지 말고 언니 남자한테 중간에 미친 적 있었냐? 없어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신 모셨을 때 남자 네. 중간에 낀 적 있었냐고. 신 모시기 전부터 있던 사람이 있어요. 예, 예. 그 사람을 왜 나한테 도움이 전혀 되진 않았다는데 예, 예. 그 사람은 집에서 예. 말맹바람이 더 심했다 그러고 이 사람이 언니 신을 모셨을 때 상문을 끼고 들어왔다 그러는데 알고 있는지. 예, 맞아요. 그래서 언니가 부르지를 못했던 거야. 이 바보니야. 아, 답을 알고 있었으면서. 아,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제 알았어, 아는 거야? 네. 그러면 나 말고, 네. 나 말고, 딴 데 전보러 간 적 없었어? 안 보러 다녀. 왜? 배짱, 무슨 배짱으로? 어? 사람 못 믿어서? 못 믿고 가는 데마다 말이 틀리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 언니도 생각해봐. 언니도 무당했던 사람이야, 잠깐. 네. 그러면은,
다른 점에서 저만 이렇게 봤어. 그럼 언니 다른 집하고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 언니 신랑이 주는 공수 내리는 거야. 그럼 틀릴 수밖에 없는 것도 사람들 혼동된 것도 나도 알아. 근데 이렇게 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다 이쪽이잖아요. 그러면 각기 다른 말들을 막 하고 막. 그럼 언니가 바보지. 언니가 얘 주관이 없어? 귀를 닫고 사는 거예요. 그래 귀 닫고 내가 산에 와서 기도하고 언제 산에 와서 엉엉 울고 하면 기도는 잘하게 생겼네. 어? 한번 엎어서 그렇지? 한번 물어볼게. 왜 웃어? 내 말 틀려서 웃는 거야? 아니야, 맞아요. 7년 세월이 뭐야? 7년이에요. 그쵸? 네. 나 이거 한마디 돼? 하세요. 미친놈은 무당아. 욕 먹어도 싸죠. 싸지! 이 개같은 무당아. 야, 언니. 네가 나도 동생인지 언니인지 나도 모르겠다. 나도 무당이 감히 할아버지 몸조한테 이렇게 손짓하면 안 돼. 이런 짓 하면 안 돼. 알았어? 근데 언니는 해도 돼. 어? 자기가 상문 끼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어? 그 남자랑 그 해가지고 나 앞길을 망치고 생각, 그 남자를 만나서 잘못했단 말은 아니에요. 상문 있는 상태에서 언니 내려받았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제대로 터지지도 않았단 말을 하는 거예요. 어? 거기서 가로막았단 말을 하는 거예요. 틀렸으면 따지고! 인자 인정? 그 상문이란 게 그것도 그 대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묘를 이장하는 거. 당연하지. 그때 그게 깨웠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인자 알았잖아. 예, 당신 모르고 있었잖아. 예. 어? 그게 얼마나 큰 바람인 줄 아세요? 나는 사람들이,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아, 누트비는 보살님이 다 말하는데. 아니, 서로가 공리해도 있잖아. 난 말 따라 이렇게 듣고 전보지 않거든. 응? 그 말에서도 공수가 나와. 그러면 잠깐 스톱시키고 공수 탁탁탁 주거든. 그게 자기들 살 길이야. 어? 딱 입 다들고 내가 나 오늘 맞추나 못 맞추나. 에 씨발 어쨌든 뭐 보지도 안 가르쳐줘. 어 이래서 왔네? 그 왜? 재수 없어서. 이 말 쓰면 안 좋겠지만 너무 건방지게 노는 사람 앞에서는 그런다고. 사람 위아래로 휘털보고 아래보고 홀터보고 막 꼬라보고 그런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 다 똑같이 돼. 응? 동생 일어나게 만들려면 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동생 다리를 쳤답니다. 나 대퇴부 한 쪽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쳤대요. 나 대퇴부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리를 쳤대요. 그쵸? 다리를 쳤기 때문에 못 걷는데요. 지금 네. 휠체어 타고 다녀요 그러면? 목발 찍고 다녀요. 제가 안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재활치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얼마나 하게 딸라서 이 동생이 낫고 안 낫고야. 어? 이것은 신에서 준 거야. 이거는 인간이 준 게 아니라 신에서 쳤다고. 예. 알고 있죠? 네. 또 물어보고 싶은 거. 또 물어보자. 왜 그렇게 처량한 인생 사니? 응? 어, 아버지만 고아 아니야. 당신도 고아 같아 지금. 맞아요. 응? 아무도 이제 아무도 없어요. 예. 아버지만 고아 인생 살았던 게 아니라 언니도 고아 같다고 지금. 응? 근데 무당은 신한테 매달려서 신한테 행복해야 되거든. 언니는 그것도 없어. 응? 이제 각오할 뿐이야. 이제. 응? 이것도 해봐도 안 되고, 저것도 해봐도 안 되고, 이것도 해봐도 안 되고, 저것도 해봐도 안 되니까. 응? 원래 내가 무당을 안 했었으면, 이 손에 물 묻히면서 식당에서 서빙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했어야 돼. 맞아, 염증이 뭐 살았어. 난 손 안 보여요. 나도 눈 나빠서. 여기 있는 글자, 수술하고 조그만 글자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거 보이겠어요? 무당은 이 영으로 맞추는 겁니다. 어? 내가 지금까지 틀린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 맞아요. 응. 그럼 언니도 나 점점 봐줘라. 아까도 어떤 애 무당 하나 왔더라. 한번 봐. 아니요. 여기서 자신 없는데 다음에 다른 사람 손님 올 때 무슨 자신 있겠니? 기도만 하다가 죽을래? 언니가 딱 그
극찹이야 지금. 산에서 기도만 하다가 산귀신 될 것 같아. 그래도 살 것 같아요. 산에 가야지 내가 살아있는 거야. 산에 가야 살아있는 건 당연해. 그러나 산에서 산귀신만 될 거냐고. 세상스러워서 언니는 산에 가서 회피한 것밖에 안 보인다고. 이 미친놈 인간아. 그럼 법당을 어떻게 하고 영구인 지불른 줄 알고 지금 그리고 있어. 조용히 해. 전 보고 있는 거야. 이 언니한테 말한 거야. 에? 이 언니한테 말하고 있는 거라고. 왜 와서 그래. 나 안 불렀어. 아 그래? 이것도 나가면 나갈 거야. 편집 안 해 그냥. 산에 가서 숨어서 어? 그 뭐냐 그 굿당 하나 빌려놓고 거기서 기도할 거예요? 응? 그만하세요. 그런지 내 법당 모시고요. 어? 손님 봐가면서 기도하세요. 신은 부르자고 온 곳이지 어? 안에서 기도만 하자고 오는 분 아니에요. 신은 언니가 길들여야 돼요. 왜? 언니 무당이 됐으면 나는 이런 옥이 있더라. 그래 할아버지 나 끝끝내 무당 되기 싫다는데 할아버지 나 무당 만들어 놨잖아. 근데 나 죽어가는 상태에서 무당 만들어 놨을 때 나 그 산에서 기도 가고 손님 보고 그랬어. 나 이빨 이쁘지 이제? 네. 나 이빨 다 뽑아졌어. 아 치아 안 좋으시다고 그래.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 했어 이제. 아 무에 세기만 하면 돼. 그래서 지금 얼굴이 삐뚤어진 거야. 아. 무에 좀 세기 빼가지고 이게 균형이 안 잡혀졌어. 여기만 이렇게 맨날 이렇게 대고 있으셨잖아요. 여긴 요즘 좀 덜 그러죠. 왜냐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그 이빨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몸 자체에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몸을 자꾸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남들은 내가 싸움닭인 줄 아는데 나 싸움닭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러대. 누트 찍어야 되니까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내가 너무 조용조용하니까 작은 욕도 먹으러 왔는데 나한테 조용조용하니 큰 소리 치고 욕도 해야 되는데 속아서 왔대. 안 그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때요? 잘 보셔요. 잘 봐요? 네. 잘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무당은 있잖아요. 무당의 제일 큰 것은 어딘 줄 아세요? 포스도 중요하지만 내 말 끝에 내 혀 끝에서 올바른 공수를 내면서 내 귀가 그 사람들을 얼마나 충만하게 공수를 내주냐. 내 귀가 내 말에서 얼마나 그 사람을 끌어주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언니를 봤을 때 산에 가서 맨날 기도하면서 그거 보잉만 그거 줄 끼고 살 것 같아. 손님은 피할 것 같고 자신감이 너무 없다는 소리야. 거기만 까딱까딱 하고 있어? 나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래. 너무 그 산만이라 생각해서 기가 너무 죽었어? 기가 죽은 사람 성격이 이렇게 못 쳐먹었어? 지금 성격은 있잖아. 막 꽉 짜증이 나 있고, 어? 뭐 하려면 숨어 도망가고 싶고. 왜 예전에 이렇지 않았는데? 예전으로 가, 명랑하게. 예전에 언니가 김말자로 가. 그게 조금 더 이제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 진짜 그렇게 울지. 뭐 했다가 뽀기고 자빠졌어. 여기다가 나이하고 생일만 써봐. 보여. 안 보이게. 아니 그리고 자기가 어디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 아 정말. 내 본향 산천에 먼저 문 여세요. 그리고 한 가지 가르쳐준다면 상문 열심히 푸세요. 예? 상문이 꽉 가로막혀 있어요. 어? 아까 그거 언니가 뭐 보이는데? 아니 이렇게 발 봤는데 법당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했죠. 그게 상문이에요. 응? 이 상문을 풀었어야지. 점 잘 볼 거예요. 피하지만 마세요. 손님이 무섭다고 피하지만 말으라고요. 맨날 기도에 즐기지만 말으라고요. 어? 어차피 언니가 한 번도 편한 인생 살지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이 나이 때까지 한 번도 무서운 인생 못 살았잖아요. 내가 3살 때까지는 철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까지는 뭐 모르니까 그런 것 같다고 살았잖아요. 4살 5살 때까지 그때까지만 그랬잖아요. 그러나 6살 7살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잖아요. 아무 얘기라도 언니 편한 인생 살아본 적 없어요. 맞아요. 지금 때까지 이때까지
어? 개고생하고 살았지. 일한 만큼 벌어서 그것만 써야 되고 남자도 꾸준히 한 남자만 만났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를 못했어. 그런 복도 없고 아무것도 그냥 모르지. 나는 언니한테 자식도 안 비춰. 응? 그 있어도 자식도 안 비친다고. 연이 없다고 봐야죠. 그쵸? 근데 나는 차라리 얘가 군대 갔으니까 이제 훈련병 오늘 나올 거야. 어디로 가는지. 그럼 차라리 그 군대도 막히 박아서 그냥 안 박아요 얘. 근데 그랬으면 그래서 살았으면 좋겠다. 얘 꼴통이에요. 얘 꼴통인지라 사람 있잖아 약 올리는데 손수예요 이 아이. 응? 언니가 중심 잘 잡으면 이 아이가 그런 것은 안 할 것이고 언니가 중심 못 잡으면 이 아이 꼴통입니다. 알아듣겠죠? 또 하고 싶은 말 나한테 하고 싶은 말 물어보고 관제가 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예. 알고 있었잖아요. 그 애밖에 없으니까. 아까 내가 그랬잖아. 저기 밖에서 잠시 딱 앉아서 딱 서서 내가 한 번씩 해요. 언니 관제 있네. 내년 수제로 관제 있어요. 얘 군대 들어와서 내년 수제는 많이 빌어주세요 엄마가. 그래야지 군대에서 뛰쳐나오지 않고 군대에서 싸움 일어나지 않고 잘 있을 거예요. 이 아이 절대 성품이 온순한 성품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아이 깡패 성품 갖고 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난좀 조용해 보여도 밖에 나가면 예. 다른 얼굴일 것 같다는 걸 이제 느껴요. 간제야 내년 수전에 분명히 간제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했네 그거는.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아니 전에 한번 얼마 전에 꿈을 꾸는데 할머니 세 분이 앉으셔갖고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할머니가 예. 평양에 할머니가 있네. 평양? 응. 맞잖아요. 그 아버지가 아까. 그러니까 할머니, 제 왕할머니가 앞에 앉아갖고 진짜 평양 할머니 있네. 그러니까 무당하시던 할머니 있다고 나를 보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까 내가 우리 할머니 계신다고 뿌리가 다섯 뿌리라고 그랬죠. 언니 한 뿌리, 아까 친척이 했던 뿌리 한 번, 얘 할머니가 했던 뿌리, 우리 또 우대에서 한 번 했던 뿌리, 또 저쪽에서 한 4천, 6천 그 뿌리 다섯 뿌리예요. 무당 집안이라고. 그리고 평양 무시하지 마세요. 있다고 일러주시더라고. 근데 아마 이것은 나밖에 못 맞췄을걸? 이북 뿌리는? 네. 엄마가 중국성이라 중국하고 원래 북한하고는 난 그렇게 같이 묶어. 에에에 묶잖아요. 나는 그래서 묶어. 그냥 그래서 그럴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죠. 근데 계룡이 가기 전에 그 꿈을 주시더라고요. 알면서도 그러면 난 테스트했니? 아까 내가 그랬잖아. 아니, 까먹었어. 또 까먹었어. 잘 까먹어. 아버지가 이상 이북뿌리로 들어온다 했잖아. 네, 아까 얘기 말씀을 하셔서 지금 까먹고 있다가 지금 꿈 생각을 해서 꿈을 원체 많이 꾸니까 이제는 그런 거 적어놨고 까먹지 마시고 그걸로 삼아서 꿈 밀려준 대로 기도하시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나한테 오늘 자문을 구한다면 내가 어쨌든 선배잖아. 자문을 구한다면 나는 저기 태백산을 먼저 가라고 싶어. 제가 선생님들 우리 아직 아버지를 많이 풀었다고 했지만 아직도 덜 풀렸다. 아버지는 산 다니면서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피구능에다가 객사 아니냐. 머리 깨져서 갔죠. 네.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낚였으면 좀 덜하게 오겠죠. 근데 네가 아버지 일단은 천도라고 공당원에 시킨 다음에 아버지가 목을 깨졌지만 아버지가 진짜로 깨지더라면 이거 목이에요. 뭐. 그니까 하여튼 외관상으로는 없고 피만 엄청 많이 흘렸는데. 이 목. 예. 이 목. 뒷골. 아. 뒷목. 이쪽이 많이. 죽을 것 같지? 여기서 꽉 막. 보시면은 여기가 많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아버지가 생전에 살았을 때 술을 많이 드셨죠? 네. 위가 너무 안 좋아요. 막 토할 것 같아요, 지금. 술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냥 다 드세요. 다 드시고 산책에서 군옥배. 군옥배가 아버지 오다고 계속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로는 조상 좋은 조상 어디 있어?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부터 일단은 그러고 나 네가 말을 말지 않을 그냥 그것도 듣지 마. 그럼 우리 아버지 농양부터 돌아가셨어. 그럼 난 못 풀리겠네? 그냥 난 신한테만 최선을 다할 뿐이야. 그리고 산에 가서 우리 아버지 풀어주고 어?
언니 이 소리 저 소리 너무 많이 듣는 거야. 듣지 마세요. 내 말이 맞았다면 듣지 마시고 내 말이 틀렸다면 들으세요. 근데 내가 오늘 점 언니 좀 틀리게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맞아요. 맞죠? 잘 보셨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봤을걸? 네. 그쵸? 네. 아니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아주 잘 보셨어요. 그쵸? 욕은 안 할 거라.